지금 두 히어로 그룹이 있죠. 올드 히어로와 뉴 히어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합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const total heroes heroes equal old heroes 그리고 여기다가 큰 캐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먼트로는 new heroes를 넣어주면 밑에 있나요? 그대로 여기 이제 total heroes에 합치게 됩니다. 컨솔로 해보면 cell of total heroes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합치면 하나의 새로운 어레이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ES6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세 개 똥똥똥 찍어주고 다음에 old heroes 그리고 또 점을 똥똥똥 세 개를 찍어주고 그리고 new heroes 그죠? 요것을 하나 넣는 거죠. const에서 new total 마찬가지로 console.log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spread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다 또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aquaman man 혹은 또 sandman Thunderman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Total Heroes 보면은 두 개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안 보이네요. Total Heroes, New Total, 그렇죠? New Total이죠. New Total 하면은 뭐 Aquaman과 Thunderman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스프레드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요긴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펑션을 하나 정해보죠. 펑션에서 validate, date에서 뭐 argument 들어가고, argument가 여기서 if 문장에서 if argument의 index of 아니죠. argument의 index of가 아니고 argument 이렇게 하죠. argument가 아니라 total heroes 할게요. total heroes 예, 인덱스 오브 아르기먼트가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다고 하는 무슨 말이죠? 여기 토탈 히어로즈에 우리가 전달받은 아르기먼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게 0보다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번호가 없단 말이잖아요. 주로 마이너스 1이 리턴되죠. 그렇죠? 이때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아르기먼트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똥똥똥 해서 우리 스프레드 방식이죠. 토탈 히어로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똥똥똥을 넣지 않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const에서 A 제일 만만한 게 A죠. 그죠? validate argument로 누굴 넣어볼까요? atom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atom을 validate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 이제 console.log를 해서 console.log A 이걸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아톰이 추가되어 있죠. 그렇죠? 전체 리스트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스프레드가 아니라 그냥 토탈 히어로로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문자열과 그리고 하나의 어레이를 원소로 하는 어레이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톰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옆에 어레이가 들어가 있죠. 어레이 속에 어레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우리가 어떤 나중에 리스트를 다루게 되는데 리스트를 다룰 때 이러한 기능을 쓰게 되면 어떤 원소를 어떤 리스트나 어레이에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